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암 환자 콩 이렇게 먹었더니 암세포 싹 사라졌습니다 입니다. 암에 좋은 식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콩인데요, 콩을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콩의 어떤 성분이 암 환자에게 암을 없애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콩을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십니다. 암 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한 분입니다. 콩, 대표적인 암 예방식품입니다. 그 제 채널에 출연하신 암 전문의이신 문찬 씨 원장님도 매일 아침 콩을 갈아서 먹는다고 해요. 그만큼 콩은 건강 좋다라는 거죠. 내가 암이 있든 없든 간에 콩은 굉장히 몸에 좋은 식품입니다. 이 콩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대두 이소플라본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교토대학교의 야모리 유키오 명예교수는 혈액 속에 대두 이소플라본의 양이 늘어나면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이 억제된다는 사실을 입증해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을 겪고 있다, 지금 뭐 암을 투병하고 계시다면은 콩을 꼭 많이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두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과 구조가 흡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이 증식할 때는 암세포의 성 호르몬 수용기에 에스트로겐이나 안드로겐이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성 호르몬과 구조가 비슷한 대두 이소플라본이 많아지면은 에스트로겐과 안드로겐이 암세포와 결합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밖에 콩에는 비타민 B군, 비타민 E, 식물 섬유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체내의 구연산 회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비타민 B군이 이제 꼭 필요한데요. 최근에는 구연산 회로의 장애가 발암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B가 많이 든 콩을 먹으면은 이제 구연산 회로가 제대로 작동을 하면서 암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탁월하다는 거죠. 이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이 강해서 암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거죠. 또 식물 섬유는 장을 자극하여 배변을 촉진하게 해줍니다. 단단해서 소화 흡수가 어려운 콩을 가공해서 부드럽게 만든 식품들이 있습니다. 콩 굉장히 단단하죠. 그래서 좀 뭐 생으로 먹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 콩을 좀 더 많이 섭취하고 섭취하기 쉽게 다양한 가공식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공식품들이 두부, 낫또, 두유 이런 식품들인데요. 이 식품들을 먹어도 암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낫또부터 말씀드려볼게요. 낫또를 드시는 분, 저는 이제 먹고 있는데 이 낫또는 굉장히 끈적끈적한 성분이 있죠. 그래서 그 낫또를 사가지고 젓가락을 막 휘저어주면은 그 끈끈한 그 뭔가 끈끈한 액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막 이제 막 활성화가 막 됩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 낫또의 끈적이는 성분이 바로 약이 됩니다. 혈액 응고를 막아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나토키나아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시중에 판매하는 낫또 100g에는 심근경색 직후 치료에 이용하는 혈액용해제와 맞먹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료에 이용하는 혈액용해제만큼이나 효과가 탁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심근경색에 뭔가 우려가 있다, 내가 약간 혈액이 좀 되게 좀 문제가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낫또를 좀 드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으로 항응고약을 복용하고 있다면은 낫또에 함유된 비타민 K가 약의 작용을 방해하므로 섭취를 삼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중에 파는 낫또의 모습이죠. 저런 식으로 낫또가 이제 저렇게 콩이 저렇게 돼 있는데 저걸 막 휘저으면 휘저을수록 저 끈끈한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거의 한 30초에서 1분을 계속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저어주면은 정말 완전 끈끈하게 넘쳐나요, 진짜. 그래서 저걸 살짝 그 휘저어주는 게 아니고 충분히 휘저어주시고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낫또 이제 좀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요즘 인터넷에서도 구매할 수 있고, 낫또는 뭐 정말 그 좋은 식품으로 증명이 된 식품이니까, 낫또 좀뭐 입맛에 안 맞으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나는 이런 낫또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침 하나 정도 늘 꾸준히 드셔주시면은 이 장의 배변 활동에도 굉장히 좋고, 변비 같은 것도 굉장히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똥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낫또 추천드립니다. 두유. 두유는 물에 불린 콩을 갈아 가열한 뒤 섬유질을 제거한 것으로 최근에는 건강음료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유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두유를 먹어라 하면은 그냥 시중에 그 두유를 사서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시중에 두유는 안 좋아요. 이 첨가물도 많이 들어있고, 또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뭐단 성분들, 뭐 설탕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몸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두유를 갈아서 먹습니다. 시중에 두유기를 팔아요. 그래서 그 두유기를 사시면은, 콩만 넣으면은 한 20분 정도 이제 그 두유기를 통해서 그 콩을 두유로 바꿔줍니다. 두유기가.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저도 이제 그 이제 두유기를 사가지고 콩을 갈아서 이제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맛을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시중에 사 먹는 거랑은 완전 달라요. 차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식사 대용으로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제 영상에 제 채널에 자주 나와 주시는 이제 문찬 씨 원장님, 그분도 이제 아침마다 두유기로 두유를 직접 갈아서 먹는다고 하시는데, 저도 그말 듣고 이제 한번 해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진짜 저 완전 추천드립니다. 커피 대신 드세요. 그냥. 커피 몸에 안 좋잖아요. 커피 대신 드시거나 아니면 내가 각종 음료 대신에 이 두유를 갈아 드시면은 몸에도 좋고 식사 대용도 되고 항암, 암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으니까요. 정말 모든 걸 저는 진짜 추천. 두유기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사서 한번 갈아서 드시면은 더 이상 이제 시중에 파는 두유는 먹지 못한다 말씀드립니다. 두부. 두부는 두유에 응고제를 넣어서 굳힌 것입니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이 가능하고요. 동물성 단백질 대신에 하루 두부 한 모, 그 정도 분량의 낫또, 또 두유, 이런 식으로 식물성 단백질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제 분들이 이제 고기 먹지 마라 하면은 단백질 얘기가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하느냐 이 문제 갖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 단백질 섭취를 이제 식물성 단백질로 하면 되고, 식물성 단백질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콩이다. 그래서 두부 한 모나 뭐 낫또, 두유로 식물성 단백질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두유 주스 만드는 법을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좀 두유만 먹는 것이 좀, 나는 좀 입맛이 안 맞다 하시는 분들은 주스로 먹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두유 100ml, 당근 100g, 사과 80g, 힘 참깨 한 큰술, 이렇게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여기서 두유는 이제 시중에 파는 두유 아니고요. 혹은 내가 시중에 파는 두유로 나는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영양 성분표죠? 그뭐 어떤 성분이 들어가는지 그 뒤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고르셔가지고 그렇게 두유 주스를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근과 사과는 잘 씻어서 당근은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요. 사과는 속씨를 제거한 뒤 반만 껍질을 벗겨서 적당하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주스에 간뒤 두유와 참깨를 넣고 잘 섞어주면은 맛있는 두유 주스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콩 자체를 드셔도 좋고요. 또 우리나라는 이제 밥에 콩을 넣어서 먹죠. 그래서 이것도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셔도 좋고, 아, 나는 그 콩의 그 딱딱한 뭐 약간 그런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콩의 가공식품인 두유, 낫또, 두부 등으로 섭취를 하시면은 암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좋고, 암 환자분들이 암과 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콩을 좀 다양하게 섭취를 좀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의 그암 치료, 암세포가 우리 몸과 싸울 때 우리 몸이 힘을 내서 암세포를 다 때려잡을 수 있도록 좀 많이 우리 몸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